안녕하세요. 저는 네, 나는 오늘도 기본을 입고 출근합니다. 네, 이번에 책을 쓰게 된 KB 손해보험의 육성 코치로 일을 하고 있는 이정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KB 손해보험 육성 코치란다는 거는 이제 구체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건가요? KB 손해보험에서 처음에 이제 보험 영업하시는 분들이 네. 입사를 하시게 되면 입사해서 일을 하실 수 있도록 교육하고 네. 영업 활동까지 같이 지원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이게 뭐 신입 때는 당연히 교육을 해야 되지만 네. 뭐 10년차, 15년차 분들도 뭐 부진에 빠질 수 있잖아요. 네. 그런 교육도 하시는 건가요? 그런 분들은 네. 따로 그 과정을 만들진 않고요. 네네. 특강 형태로 해서 네, 교육 과정을 따로 진행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 제가 커리어를 보니까 네. 뭐 갤럽 강점 코치도 하시고 네. CFT 재무심리 코치도 하시고 이런 자격증 같은 게 많으신 것 같아요. 네. 이게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건가요? 처음에는 네. 네, 저희 그 어떻게 하면 저희 보험 영업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본인의 좀 삶을 좀 좋게 하고 그렇게 영업을 할 수 있을까라는 것들에 대한 고민을 하다가 네. 코칭이라는 것들을 좀 알게 되었고 네. 그 코칭을 통해서 영업하시는 분들에게 좀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제가 자격을 취득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이제 저도 좀 성장하는 네. 계기가 되어서 지금 뭐 갤럽에서 하는 강점 코치, 그다음에 네. 한국 코치협회의 KPC, 네, 전문 코치하고 그다음에 네. 코치를 육성할 수 있는 인터널 과정, FT 과정까지 해서 네. 좀 전문 코치로서도 영업하시는 분들이 좀 성장할 수 있는 좀 모습이 되면 좋겠다. 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게 이제 보험 설계사 분들을 가르치니까 결합이 되면은 네. 이런 자격증이 다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네, 그렇죠. 결합이는 어떤 일들이 일어난 건가요? 우선은 보험 영업하시는 분들이 자존감이 조금 많이 낮으세요. 그러니까 영업하는 자체에 대한 자존감 그리고 사회에서 아무래도 보험이라는 것에 대한 인식 자체가 그렇게 막 좋지 않은 상황이기 네. 때문에 그래서 본인들이 좀 자존감을 높이는 데 있어서 코칭이라는 것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점 코치 이런 자격증을 따신 거예요? 네네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작가님은 보험을 어떻게 처음 시작하시게 된 거예요? 저는 아주 네. 우연한 기회에 평생 네. 살면서 한 3개월 쉬어봤거든요. 네. 네, 그 3개월 쉬는 동안 시댁에 네. 계신 형님이 네. 보험회사 입사하고 저한테 동서 나랑 같이 보험하자 네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됐고요. 그 당시에는 보험의 보자도 모르는 상황이어서 네. 그냥 호기심 네. 네 그걸로 인해서 이제 면접을 보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이제 처음에 이제 뭐 그런 주변에서 보험을 하자고 하면은 거부감이나 약간 부정적인 생각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런 게 없으셨나요? 저는 네. 아예 몰랐기 때문에 부정적인 생각 보다는 네네. 호기심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막상 보험 영업을 하겠노라고 네. 결정을 하고 난 다음부터 네. 주변의 반대에 네. 이제 부딪히게 됐죠. 근데 주변에서 네. 제가 이제 30살에 보험 영업 시작했는데 네가 지금 왜 보험을 하냐? 보험 말고 할 게 많은데. 네. 그래서 근데 저는 다 열에 아홉은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희 네. 뭐 남편, 뭐 시부모님 다 반대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왜 반대를 하지? 못되면 반대하지? 그런데 한편에서는 네. 그런데 이렇게 반대하는 보험 영업을 네. 10년, 20년 동안 하고 있는 사람은 왜 할까? 그 호기심에서 저는 보험 영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책에서 보니까 주변의 반대가 굉장히 심했다. 네. 얼마나 심했던 거예요? 사실 한 1년 동안은 네. 제가 보험 영업하는지 저희 신랑 말고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얘기를 안 했어요? 네. 얘기를 하면 못 나가게 할 것 같아서 아침에 출근, 그러니까 일반적인 회사 다니는 사람처럼 출근했다가 네. 저녁에 퇴근하는 사람으로 네. 한 1년을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럼 배우자분은 그렇게 반대를 안 하셨나요? 아니요. 반대를 엄청나게 많이 했는데요. 네네. 제가 고집이 좀 있어서 그리고 또 하나는 네. 과연 얼마나 오래 할까 네.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반대를 못한 거죠. 반대를 하고 싶었는데 근데 이제 지금은 오히려 제가 그만둘까 봐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작가님은 이 보험 일이 처음에 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맞았나 봐요, 생각보다. 아니, 맞지 않았습니다. 가서 일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1년 동안 네.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예, 왜냐하면 제가 이제 처음에 사회생활 한 곳이 비서 생활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막내가 많지 않았던 곳이었고 네, 그곳에서 나와서 이제 사람들과의 만남을 하고 네.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오는 어떤 어려움들 네. 그런 것들도 많았고요. 그래서 많이 울기도 했고 네네.
혹시 그 광역버스에서 물어보셨는 적 있으신가요? 아니요, 아니요. 네, 빨간 버스. 예, 예. 제가 집이 용인인데 네, 네. 서울에서 용인 가는 그 광역버스 예, 뒷좌석에서 예, 예. 사람들의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펑펑 울었던 경험이 한 두 번 있습니다. 근데 왜요? 왜 우신 거예요? 그 제 친구가 네. 제가 처음에 이제 보험 영업에 전혀 아무것도 모르니까 네. 너무너무 호기롭게 제 친구를 만나서 한 두 네. 시간 이제 열심히 수다를 떨고 마지막에 이제 헤어질 네. 때 내가 보험에서 들어왔어. 그러니까 너한테 필요한 거 이거 해야 돼. 라고 했더니 제 친구가 얼굴이 바뀌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걸 보고 네. 제가 또 눈치가 되게 빠르거든요. 그래서 네. 그 순간의 자존심이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뭐 마무리가 됐고 근데 버스를 탁 타서 앉아있는데 내가 왜 이런 대우를 얘한테 받아야 되지? 뭐 이런 모만가게 생각? 뭐 이런 네. 것들 때문에 네. 버스에 앉자마자 그냥 대성품격을 좀 했던 기억이 아. 있습니다. 네. 보험하시는 분들이 많이 좀 겪을 아픔인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네. 아무래도 지금은 굉장히 또 많이 좋아지긴 했는데, 네. 네, 처음에 이제 시작하셨던 분들에게는 좀 있을 수 있는 일들이 아니었을까. 네. 그럼 이제 지금은 이제 그런 보험을 하고 싶은 분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처음에는 영업을 하셨는데, 어떻게 이제 가르치는 일을 하시게 된 거예요? 제가 영업을 이제 한 7년 정도 생명보험사에서 하다가 네. 우연한 기회에 이제 손해보험사로 스카우트 네, 되면서 네. 저한테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육성 코치라는 자리가 좀 이제 새로 나게 됐고 저한테 이제 생명보험사에서 일을 했던 경험이 있으니까 네네. 한번 일해보지 않겠니라는 제안이 왔고 네. 근데 그 제안이 와서 이제 제가 좀 고민해보겠습니다라고 네. 말씀드렸고 그 네. 고민하는 동안에 네. 제가 영업을 처음 했을 때를 막 생각해보니까 너무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네. 그런데 아무도 물론 저한테 이제 그런 영업하는 것을 알려주셨던 분이 계시긴 했지만 네네. 조금 잘 알려주는 사람이 있었더라면 하는 생각과 그리고 제가 1년 동안 영업하면서 너무너무 힘들으면서 사실은 일을 잘 안 했거든요. 그래서 그 1년 동안 일을 좀 안 했던 것들을 반대로 네네. 하면 일을 잘하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네. 그런 부분들을 좀 알려주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라는 네. 생각을 해서 해보겠습니다 라고 결정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해보니까 어떤 일이 더 맞으시는 거예요? 저는 이 일이 좋습니다. 아, 지금 가르치는 네네, 일이? 지금 현재 하는 일이 예, 네. 좋으니까 지금 네, 15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그 처음이신 분들 이제 보험에 막 이제 입문하시는 네네. 분들 많을 텐데 보통 이제 어떤 분들이 보험 영업을 시작하러 오시나요? 처음에는 이제 종류가 조금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좀 있는데 네. 누군가의 권유에 의해서 옵니다. 이제 주변의 지인들 분들이 이제 실제 지금 보험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네. 보험 한번 잘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뭐 권유하셔서 오시는 분들도 네. 있고 그리고 이제 쉽게 저희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시험장님하고 밥 한번 먹어봐 이제 이렇게 해갖고 이제 오시는 경우들도 있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밥 먹고 뭐 공부하다 보니까 나한테 맞을 것 같아 재밌을 것 같아 하시는 분들이 반 그리고 한편으로는 네. 본인들이 실제로 보험금을 청구해봤는데 네. 보상을 제대로 못 받아서 네. 도대체 보험이 뭐야라는 궁금증에 내가 공부를 해서 내 보험을 좀 봐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그렇게 좀 다양한. 뜻합니다. 그 제가 그 굉장히 인상 깊었던 거는 요즘에 이제 뭐 보험 계약이 다 전자로 바뀌기도 했고 네. 인터넷으로 이제 가입하는 것도 많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제 책에서 이제 보험 영업은 과거부터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다. 네. 이거는 이제 앞으로도 계속 이제는 보험을 전문적으로 어떻게 보면 세일즈 네. 하시는 분들이 계속 존재할 수밖에 없다고 보시는 건가요? 네, 그렇죠. 어떤 네. 이유에서 그럴까요, 그거는? 보험은 상품으로 네. 보면 당연하게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인터넷이나 뭐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네, 네. 보험이 갖고 있는 가치는 그런 부분들이 판단하기가 어렵고 네, 실제로 보상을 잘 받기 위해서는 네, 네. 또 보험을 가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잘 가입해야 하거든요. 근데 그 잘 가입하는 것들을 네. 알려면 네. 결국은 전문적인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네네. 그래서 그 전문적인 것에 대한 학습을 한 우리 보험하시는 영업하시는 분들이 네. 옆에서 서포트해 주시고 가치를 알려주셔야 고객들이 뭐 본인이 내는 보험료 안에서 최적의 효과를 보실 수 있으니까 저는 이거는 예, 기계가 대체할 수 있는 일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럼 보험 영업을 하시는 분들 가장 궁금한 게 결국에는 보험 영업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느냐 네. 이건 것 같은데 네. 뭐 특별한 노하우가 있으신가요?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네. 보험 영업에 특별한 노하우가 있을까요? 네, 뭐 영업하는 분들은 다 뭐 각자 나름대로의 방법이 있다고 하지만 네. 저는 늘 생각하는 게 어느 일이든지 간에 기본에 충실한 거.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일이긴 한데 네네네. 제일 중요한 건 그 기본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발전해 네. 나가는 거. 그리고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거. 네,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영업을 잘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타고나는 거는 아닌가요? 아닙니다. 이것도 이제 타고나는 부분들은 아니고요. 네네. 훈련에 의해서 얼마든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네네. 왜냐면 지금 저한테 이제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다양한 분들이 오시거든요. 네네. 뭐 사회생활 하셨던 분들도 네네. 오시고, 사업하셨던 분, 뭐 경력 단절했던 여성분들도 오시고 하는데, 네네. 결국은 보험이라는 영업의 틀 안에서 네. 본인들이 좀 자유롭게 움직이실 수 있도록 네. 저는 틀을 만들어주는 사람이고 이제 그 틀을 기본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것들을 좀 습득하시게 되면 그 기본이 좀 갖춰지게 될 것이고 네. 그것으로 인해서 뭐 일을 하실 수 있겠죠. 그럼 이제 가르친 입장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교육생들이 있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 교육생 딱 보면은 네. 아, 이 사람은 영업을 정말 잘하겠다 네. 이런 게 보이시나요? 아니면 전혀 예측이 안 되나요? 네, 지금은 조금 보입니다. 지금은 네, 이제 이 사람 잘하겠다 못하겠다가? 네네, 네. 지금은 왜냐하면 태도이거든요. 교육을 받는 태도? 네네, 교육을 받는 태도이기도 하고 네. 보험 영업을 바라보는 태도? 네, 그리고 간절함? 열정? 네, 이런 것들이 있는 분들이 좀 있으세요. 그런 분들은 제가 보건데 네. 잘 하시더라고요. 그럼 처음에 그러면 작가님이 뭐 교육생들한테 보험 영업을 뭐 어떻게 생각하는 이런 거 물어보세요? 처음에는 아주 초창기에는 그런 것들을 물어봤습니다. 네. 왜냐면 보험에 대한 인지 자체가 네.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네. 그러나 지금은 네. 보험 영업이라는 것 자체에 대한 인지도는 조금 생긴 그쵸. 부분이기 때문에 그쵸, 예. 뭐 그조차는 물어보지 않고 다만 보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물어보죠. 그러니까 영업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네. 당신들이 보험이라는 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라는 걸 물어보고 네. 저는 보험은 노후 준비하는 거라는 걸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노후를 설계해 주는 일이다. 네, 그럼요. 그래서 이제 책에서 신입사원들한테 네. 우리는 이제 보험을 파는 사람이 아니라 네. 정보를 전달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네, 맞아요. 이거는 어떤 이유일까요? 무형의 상품이기 네. 때문에 네. 전달을 잘 해야 하는데 단순하게 상품만 전달하는 게 아니라 네. 보험이 갖고 있는 가치, 아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뭐 노후에 대한 준비, 네. 네. 사람은 한번 태어나서 아동기, 청년기, 뭐 청소년기, 뭐 네.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를 거치고 한 번은 죽죠. 그렇죠. 네, 우리 작가님 몇 살부터 많이 아플까요? 60대부터? 네, 보통 네. 저희가 평균적으로 65세부터 그쵸. 많이 아프다고 네. 하고 65세부터 계속 아픕니다. 몇 살까지 아플까요? 죽을 때까지. 그렇죠. 그러면 네. 네, 죽을 때까지 아파요. 그럼 네. 죽을 때까지 아프면 반드시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돈. 병원비가 들어가겠죠, 일단. 네네네. 네. 그래서 결국은 65세부터 죽을 때까지 계속 돈이 있어야 하는데 네. 그 돈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가 네. 보험이 갖고 있는 의미인데 네. 이것을 자칫 네. 상품 하나라고만 네. 본다고 하면 네. 좀 잘못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 두 번째는 시대가 계속 변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치료 기술도 계속 발전하고 네. 있죠. 네. 근데 보통의 사람들의 보험은 바꾸면 안 된다라는 인지들이 좀 있기 때문에 예전 거에서 그냥 머물러 있고 나는 그걸로만 돼라고 하는데 실제로 내가 지금 당장에 무슨 문제가 생겨서 병원에 치료를 받아야 되면 네. 지금의 치료 기술을 커버할 수 있는 네, 그런 것들이 준비가 안 되었기 때문에 결국은 그것 때문에 이제 또 나 보험 들었는데 라고 하다가 보상 못 받는 경우들도 많으시고 하니까 결국은 상품을 판매하는 게 아니라 보험이 네. 갖고 있는 가치를 판매해야 되고 네. 그러려면 정보를 전달해야 한다는 거죠. 지금의 보험 시장이 갖고 있는 정보 네. 그다음에 지금의 보험이 하는 역할 네. 시대의 흐름 네. 이런 것들을 잘 전달하는 사람이 되어야 네. 그래야 네, 영업을 할 수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만 해도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보험이
예전 게 훨씬 더 싸고 그장도 네. 많이 된다라는 생각을 네, 많이 맞아요.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게 아닌가 보죠? 물론 그런 보험도 있습니다. 네, 뭐 네. 예전 보험이 다 나쁘다, 뭐 네. 지금 보험이 다 좋다 네. 이런 의미는 아니고요. 네. 상황에 맞추어서 가지고 있어야 될 건 가지고 있어야 하고 또 변경해야 되는 부분이 네. 있다면 변경을 해야 하고 네, 그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전달해 주는 거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아까 이제 보험을 말씀하실 때 이제 네. 노후를 설계하는 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럼 이제 65세부터 우리가 많이 아프다고 하는데 사실 이제 60세 정도 되면은 슬슬 내가 이제 직장에서 일을 할 때 거의 다 이제 끝나잖아요. 그렇죠. 네. 이거 항상 궁금하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항상 궁금해하는 건데 네. 그럼 대체 우리는 네. 65세에 네. 얼마가 있어야지 그래서 내 편이 얼마가 있으면은 그래도 죽을 때까지 뭐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느냐. 물론 많으면 좋긴 하겠지만 네. 보험 업계에서 보면 뭐 최저치라든지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는 네. 뭐 각각의 상품별로 조금 다르기도 한데 저희가 네. 얘기한 이제 보장하는 내용은 네. 담보라고 하거든요. 네. 일단은 사망보험금 같은 경우는 가장 연소득의 한 3배 정도 있어야 한다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암이나 뭐 뇌나 심장 관련해서 진단비는 최소 2년 정도의 생활비를 버틸 수 있는 금액은 있어야 하고 지금의 수술비는 한 1,000만 원 정도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얘기하고 네. 뭐 실손의료비는 끝까지 유지 가능한 실손인지를 좀 네. 봐야 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아주 최소한의 기준점들 네, 그런 것들이 있지만 네. 각자 사람들마다 또 상황이나 지금 갖고 있는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뭐가 답이다 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 그래서 저는 정답을 얘기하는 것보단 네. 해답을 찾아주는 게 맞다고 판단합니다. 네. 작가님 보시기에 이제 네. 보험 영업을 해보겠다고 오시는 분들이 네. 어디서 가장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본인들이 부탁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영업은 뭐 하나 들어줘 라고 네, 얘기를 팔아줘, 해야 하는데 팔아줘 라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나는 처음에 오실 때 다들 저는 부탁 못해요. 저는 네, 부탁하는 거 잘 못하는데 그래서 제가 그러죠. 저는 부탁을 잘하게 생겼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네. 그러면 아니 코치님은 아니신 것 같은데요? 네. 라고 얘기하세요. 말씀하세요. 그래서 네. 아무도 세상에 부탁을 잘하는 사람은 없다. 네. 그래서 부탁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네, 지금부터 배우는 것들을 전달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고 선택은 고객이 하시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부탁하는 사람이라고 결정했던 이유는 네. 본인이 선택을 다 해버리니까 그렇죠 해줄 거다 안 해줄 거다라고 판단해버리니까 나는 부탁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건데 네네. 그렇지 않고 모든 선택은 다 고객이 합니다. 문을 두드리는 걸 제가 비유를 많이 하는데 네, 네. 문을 두드리는 것은 두드리는 사람의 마음이고요. 네. 문 바깥에서 문을 열지 말지는 그 안에 있는 사람이 결정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우리는 동시에 문을 두드리면 당연히 열 것이다 네. 라고 생각하고 있고 네. 두드리는 거니까 안 열어주면 어떡하지? 라는 고민들을 하는데 안 열어주는 건 그 사람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두드리는 역할을 하는 거다. 네. 그래서 나는 철저하게 정보를 전달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그러면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그럼 있습니다. 그 말씀은 조금 더 확대해 보면은 네. 그럼 많이 두드리는 사람이 실적이 좋나요? 당연하죠. 네, 왜냐하면 영업은 많은 네. 사람을 만나야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정보를 전달해야 하는데 네네. 아무리 저같이 오래된 사람이 정보를 전달한다 하더라도 네. 사람에 따라서 빨리 받아들인 사람은 빨리 결정을 할 것이고요. 그 받아들인 결정이 이제 늦는 사람들은 아무리 얘기해도 한참 걸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뭐 제 동생도 제가 보험 영업한 지 한 10년 만에 보험 계약을 저한테 했으니까 그럴 것처럼 네. 그렇지만 계속 알려주는 거죠. 왜냐하면 본인들이 마음이 움직일 때까지 우리는 정보를 전달해야 하는 것들이 있으니까요. 그렇게 부탁을 한다는 그 생각 자체 버려야겠네요. 네, 이 사람한테 뭔가 네. 가치는 정보를 주는 거지. 정보를 주는 사람이지 네. 부탁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저는 부탁 못합니다. 그 이제 영업에서 기록을 네. 굉장히 또 강조하셨더라고요. 기록은 네. 뭐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영업을 통해서? 저는 영업에서의 기록이 전부 네. 다라고 생각. 전부 다요? 좀 과하긴 한데 네. 시작한 처음이 다 기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네. 영업은 정말 시간 관리의 싸움이거든요. 영업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처음에 오실 때 나는 시간이 너무너무 자유로울 것 같아서 좋아요 라고 생각하고 오세요. 그런데 네. 누구에게나 이 세상에 공평하게 주어진 게 저는 딱 하나 시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다른 것들은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네. 누구에게나 24시간이라는 시간은 주어져 있고 네. 그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따라서 삶의 모습이 달라진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려면 영업하는 분들은 내가 일할 시간을 정해놓고 시간 관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 관리가 결국은 이제 기록의 시작이 되는 거죠. 네. 근데 그 기록을 하지 않고 네. 아침에 출근해서 교육 듣고 뭐 네. 네, 동료하고 커피 한 잔 마시면 보통 11시, 12시 네. 됩니다. 게다가 점심시간 됐으니까 밥 네. 먹으러 가자. 네. 밥을 먹고 1-2시 됩니다. 네. 뭐 2시쯤 돼가지고 그리고 고객을 좀 만나러 가볼까? 네. 그리고 고객 한 명 만나면 한 또 3-4시 됩니다. 아유 오늘 다 했네. 이제 그리고 집에 가죠. 네. 그래놓고 또 그러신 분들이 나는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일이 안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그쵸. 있습니다. 그쵸. 그럼 나는 과연 일을 몇 시간 했을까요? 대다수의 영업하시는 분들은 네. 하루에 영업하는 시간을 스스로 정해놓지 않으면 네. 일반 직장인들하고 다르기 때문에 진짜 한 시간만 일하는 날도 있거든요. 그게 물론 좋은 점이기도 하지만 어떤 실적이나 활동하는 면에 있어서는 그 시간을 어떻게 쓰는지 네. 그리고 저희는 지금 최근에는 이제 아기 엄마들이 많이 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3시에 신데렐라라고 얘기합니다. 네. 왜냐하면 아침에 출근했다가 어린이집 네. 보냈다가 귀가하는 시간이 3시거든요. 네. 그래서 그럼 3시까지 나는 이 시간을 어떻게 쓸 것인가. 기록하지 않으면 할 수 없고 또 기록을 해야 스스로 또 피드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드백은 결국은 남이 해주는 피드백이 아니고 네. 내 스스로 피드백을 하는 습관을 하셔야 하거든요. 근데 대다수가 누군가가 지적을 해서 너 이렇게 이렇게 해야지 라고 얘기하는 것만 네. 생각하시는데 네. 그렇게 하지 말고 내 스스로가 한번 피드백을 해보자. 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기록을 구체적으로 어떤 걸 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저희는 이제 회사마다 양식이 좀 다 있을 겁니다. 네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WSP, Weekly 네. Success Planner라는 것에서 2013년부터 사용하기 시작했고요. 네네. 그리고 지금 최근에는 이제 그 양식에서 조금 변형된 네. 신인 활동 노트라는 게 있어서 네, 하루의 일과를 이제 아침에 출근하셔서 뭐 할까라고 네. 한번 적어보는데 저는 조금 다른 분들하고 달리 일단 감사한 일 세 가지를 먼저 적게 합니다. 감사한 일? 네. 네 왜냐하면 네. 영업이라는 것 자체가 좀 빡빡하기도 하고 그쵸. 사람 사는 것 자체가 늘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내 삶에서 작은 감사한 일을 한번 찾아보는 거죠. 네. 그래서 감사한 일 세 가지를 적고 네. 그리고 오늘 꼭 해야 할 일 세 가지를 적게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건 못해도 나는 오늘 꼭 이 세 네. 가지는 할 거야. 네. 그래서 그거는 작은 성공의 경험? 매일매일 조금씩 내가 하기로 한 것들 하면서 성공해보는 거죠. 네, 그런 것들이 좀 쌓여지게 되면 네. 일이 좀 잘 되고 그리고 저는 거기에다가 제가 코칭을 좀 공부해서 나의 감정을 좀 얘기하는 훈련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의 기분은 왜냐하면 네. 내가 원하는 것은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적어보면서 서로 네. 공유하는 시간 네, 그런 걸로 해서 이제 지금 기록하는 것들을 좀 활용하고 있습니다. WSP 그 시간관리법 말씀하셨는데 네. 이거는 그러면은 이 KBA 쪽에서만 하고 있는 건가요? 아마 다른 곳에서도 다 있을 겁니다. 공통된 네. 양식인가요? 그렇진 않고 회사마다 네. 양식이 조금씩 다를 거예요. 예, 조금씩 다른 걸로 알고 네. 있고요. 네. 저희는 일단 처음에 초창기에 나왔을 때는 내가 한 달 동안 매달 활동할 수 있는 100인의 리스트를 만들어 보자. 그래서 내가 대부분 작가님은 핸드폰에 몇 명 연락처 있으세요? 글쎄 세보진 않아가지고 그렇죠. 네. 대부분 이제 영업하시는 분들이 네. 자꾸 바깥에서만 내가 영업할 사람들을 찾는데 결국은 내 휴대폰에 있는 사람들은 휴대폰에 연락처가 저장될까지 굉장히 귀찮은 거 아시죠? 그렇죠. 그렇죠. 네, 명함 받아서 네. 입력해야 적하고, 되고 네. 해야 되고 하는데 그쵸. 이렇게 해서 어쨌든 저장이 됐어요. 그리고 네. 내가 계속 통화를 했을 텐데 네. 이것들은 전혀 무시하고 내가 네. 뭔가 새로운 거 하려고 해서 일단 핸드폰 속에 있는 사람들을 다시 이제 그룹별로 좀 분류하는 작업부터 네. 시작을 한 거죠. 네. 그래서 뭐 자주 만나는 사람은 A그룹 네. 그리고 어쩌다 한 번씩 보는 사람 B그룹 네. 근데 연락처를 했는데 내가 이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는 네. 사람도 있어 네. C그룹 네, 네. 이렇게 해서 구분을 하고 네. 근데 C들한테는 내가 굳이 보험 영업한다고 알릴 필요 없습니다. 내가 오해할 수 있는 건데 그쵸, 그냥 나 궁금해서 전화한 건데 그쵸. 대다수가 사람들이 너 영업하니까 전화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서 네. 그냥 C는 B로 만드는 거죠. 뭐 자주 만나는 사람들로 만나는 거고 B는 또 A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거고 A 고객들한테는 실제로 이제 보장 분석이라는 걸 통해서 네. 계약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 그래서 ABC를 제가 아까 꼭 해야 할 게 세 가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네. 이제 그 세 가지 중에서 반드시 A 고객, B
비고객, 시고객을 매일매일 터치하자. 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터치를 한다는 거는 연락을 한다는 거죠? 네, 연락하는 겁니다. A고객에게는 제안할 수 있고요. 왜냐하면 보장 분석을 통해서 실제로 보험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 B고객은 만나서 차 마시는 거고, 시고객은 뭐 문자를 보내든 SNS를 보내든지 간에 일단 친해지는 역할들을 하는 거고요. 그래야 내 핸드폰 속에 있는 사람들이 바깥으로 나와서 살아있게 됩니다. 여기서 그냥 멈춰있는 것들이 아니고 그런 것들을 좀 하고 있죠. 그럼 만약에 나는 연락처에 사람 별로 없다 이런 거 어떻게 해요? 네. 대다수가 많은 사람들이 다 연락처에 다 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많은 사람들하고 그렇게 인간관계를 하고 살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죠. 정말로 막 사교성이 너무 좋으신 분들 몇 분 빼고는 뭐 촌에 꼽을 정도 만나고 살거든요. 그러나 어쨌든 씨더라도 여기 내 핸드폰 속에 들어왔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한다? 그 사람들하고도 관계를 시작을 하면 되는 거죠.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영업하면은 어떻게 보면 자율이잖아요. 내가 이제 그냥 한 대로 월급 어떻게 가져가는 거고 그래서 뭐 출퇴근도 크게 신경 안 쓸 것 같은데 교육에서 이제 출근을 강조한다고. 네, 맞습니다. 왜 그렇죠 이건? 시간 관리하고 약간 비슷하고요. 처음에는 일단은 기본적인 틀을 만들어야 되는데 어쨌든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이시거든요. 그러려면 뭔가 배우셔야 되고 익히셔야 하고 내 몸에서 자연스럽게 그 모습이 나와야 합니다. 근데 그거를 하려면 출근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처음에 이제 과정 시작할 때 출근만 잘하시면 제가 어떻게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출근이 안 되시면 제가 뭘 도와드릴, 저를 제가 볼 수 있는 것도 없고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도 없으니까 일단 출근하시라고 말씀드리고 그래서 출근하지 않으신 분들하고는 거의 많이 좀 마찰이 좀 있고요. 출근하시는 분들하고는 뭐 크게 마찰이 없어서 제 소개를 처음에 이제 오프닝 할 때 저는 중요한 게 첫째도 출고, 둘째도 출고, 셋째도 출고, 저한테 10개를 물어보시면 10개는 다 출근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어떻게든 해보겠다, 출근만 하면은. 그러면 이거는 뭐 믿고 따라오면은 어느 정도 영업 실적까지 해줄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영업 실적까지는 뭐 사실은 모르겠지만 그들이 갖고 있는 잠재력은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영업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은 다 누구나 각자 고유한 잠재력을 갖고 있고 그 잠재력이 어떻게 발현될 수 있도록 옆에서 서포트 해주는지에 따라서 모습은 달라질 수 있다고 판단하는데 그냥 저는 실적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각자 잘하는 것들을 좀 활성화시키고 그것들이 좀 발현이 되어서 본인이 좀 즐겁게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 그러니까 성실하신 분들은 성실함을 무기로 가지고 고객들을 대하는 거고 나는 말하는 걸 잘하시는 분들은 말하는 걸 가지고 고객들하고 잘하시면 되고 섬세하고 굉장히 꼼꼼하신 분들은 또 그 나름대로 또 하시는 거고 그런 부분들을 조금 알려드리고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해드리면 본인들이 알아서 또 각자들 또 잘하는 것들이니까 잘 하시더라고요. 그럼 이제 그렇게 보험영업을 하겠다고 이제 교육도 받으신 분들이 중도 포기하거나 그만두는 경우는 그렇게 이제 기본적으로 출근을 안 하게 되고 하면서 점점 이제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까지 저의 경험으로 물론 여러 가지 사원들이 있어서 뭐 100% 정착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정착이 안 되시는 거의 90% 이상은 이제 출근 안 하신 분들은 정착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정착이라는 거는 그럼 한 달에 내가 그래도 200만원을 번다는 말씀이신가요? 정착은 회사에서 이제 요구하는 기본 수당이 있거든요.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뭐 100만원 이상, 200만원 이상 이렇게 받으시는 건데 어쨌든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으시는 수 있는 조건? 그 부분을 정착이라고 봅니다. 그럼 만약에 뭐 이 사람이 맨날 출근을 하는데 실적이 그 회사 기준치에 못 미쳐요, 계속.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나중에? 일단은 출근은 계속 하시는데, 정착, 그러니까 회사 기준에 못 맞추시는 분들에게는 계속 기회를 드리고는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든지 간에 출근하신다는 건 일을 해보고 있다는 의사가 있으신 거니까, 또 그 부분을 또 찾아드리는 역할이 또 저희가 하는 역할이니까. 그러면은 대부분은 그렇게 좀, 집중 케어 해주시면은 정상계도 더 오르시나요? 어떻게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실은 뭐 물론 제가 다 한다고 해서 그렇진 않지만 그런데 그분들이 생각하시는 게 바깥에 나가서 어떻게 얘기하시는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일이 잘 안 되더라도 주변 바깥에 나가서 나 열심히 일하고 있어 라고 얘기를 하시면 또 주변에서 그러니까
보험 영업하시는 분들이 보면 네. 지켜보시는 고객들이 되게 많아요. 주변 사람들이. 왜냐면 얼마나 오래 할 거야? 도대체 언제까지 할 네. 건데? 네. 뭐 이런 네. 것들 때문에. 그래서 네. 제가 항상 얘기하는데 좀 일이 안 되고 힘들더라도 네. 바깥에 가셔서는 난 열심히 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복장이나 이런 것들도 일하는 모습으로 보여주게 되면 네. 언젠가 그 기회는 올 거다라고 저는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기회가 한참 있다가 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실제로 제가 책에도 썼지만, 네. 어느 분이, 저는 이제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며칠 출근 안 하시다가, 네. 네. 그래서 갑자기 어느 날 전화가 온 거죠. 네. 팀장님, 제가요. 이렇게 해갖고 가서 동창회에 갔는데, 네. 동창회 지인이 너 아직도 보험하고 있냐? 그래서, 뭐, 너 아직도 하고 있다고 얘기했더니, 네. 내 가족들하고 이렇게 해서 좀 해봐보려고 한다고.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가끔 듣거든요. 그래서 언젠가 노력한 끝은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너 1년 동안 하면 내가 보험 가입해줄게. 맞아요. 맞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네. 저희가 이제 얘기하는 저희 용어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정차 네. 네, 이 부분이 사람들이 처음에 이제 영업하 일하는 것 자체에 대한 가치를 보고 오는 것이 그쵸. 아니라 그쵸. 단순하게 판매하고 네. 그리고 나서 어떤 성과를 얻는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시간을 잘 쓸 수 있다 네. 이런 관점으로 오시는 분들도 있으시기 때문에 이제 그 안에서 이제 여러 가지 마찰들이 좀 생기겠죠. 그것들을 잘 못하시게 되면 금방 또 탈락하시는 분들도 생기고 하시니까. 그럼 처음에 내가 이제 보험을 하겠다고 왔는데 네. 정차까지 가는 그 퍼센테이지랄까요? 몇 프로가 정차까지 대학하나요? 보통 이제 네. 회사마다 정착률이 좀 다르긴 한데요. 네네. 일단 제 기준으로 보면 왜냐하면 네. 저도 이제 어느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그쵸? 사람이기 네. 때문에 제 기준으로 보면 일단 저에게 오신 분들은 지금 현재까지 정착률은 90%가 넘습니다. 90%가 넘어요? 네네. 그 정착 그 기간 얼마나 보는 거예요? 보통 그럼? 저는 이제 제가 지금 케어하고 있는 기간이 지금은 6개월 동안 보고 있고요. 그리고 그 전에는 이제 12개월도 있었고 이제 회사의 정착에 네. 따라 다르긴 한데. 그러니까 최소 6개월 이상 하시는 분이 90% 이상. 네네, 저는 그렇습니다. 굉장히 높은 거 아닌가요? 그거? 그쵸, 제가 굉장히 타이트하게 관리를 탁월하다. 탁월한 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그렇게 출근하고 기록하게 하고 본인들이 잘할 수 있는 부분 잘 찾아주고 네. 하다 보면 네. 감사하게도 그리고 또 정말 감사하게도 이거 정말 감사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네. 정말 좋으신 분들이 오세요. 그건 저의 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지 않으신 100%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네. 일단 기본적으로 인성이나 네. 그리고 일을 하고자 하는 것들 그리고 저가 이제 교육하는 사람 입장에서 뭔가 전달하려고 하는 것들을 그래도 받아보겠다 노력해보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지금까지 보면 거의 대다수이셨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는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런 부분이랑 제가 하는 것들이랑 잘 이제 하다 보니까 네. 정착을 잘 하고 있습니다. 야, 아우 진짜 90% 너무 놀라운데요, 진짜.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네. 아, 그 이제 아까 전에 이제 뭐 그 교육생들 중에서 이제 뭐 인싸인 사람도 있고 네. 연락처 없는 사람도 하셨잖아요. 네. 그럼 일반적으로 사교성도 좋고 네. 뭐 전화번호에도 한 3천만 들어 있어. 이런 사람들 보험 다 성공하나요? 어떤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공하는 거예요, 결국에? 성공하는 사람들이요. 네. 성실하고 근면하신 분들이 일단 성공하고 그리고 삶의 열정, 가치, 그리고 나는 잘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런 것 같아요. 그럼 이거는 뭐 보험 영업일은 내 적성이나 재능 상관없이 네. 성실하고 네. 내가 일을 어떻게든 해서 성공하겠다는 그 마음만 있으면 누구나 다 해서 성공할 수 있나요? 그러게요. 누구나 다 할 수는 있지만 네.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나 이제 네. 그 아무나의 의미는 네. 그 과정 중에서도 얼마나 네. 또 많은 힘든 일들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과정에서 네. 내가 이 과정은 내가 네. 경험해야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고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 네. 네. 그런 것들이 쌓여서 결국은 네. 모습이 되는 거죠. 경험하지 않고 얻는 건 아무것도 네.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패도 네. 경험이라고 생각하고요. 거절도 경험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뭐 아시는 것처럼 야구 선수들 중에서도 네. 네, 타율이나 홈런 왕들은 삼진 왕이잖아요. 그쵸. 그런 것처럼 뭔가 많이 경험을 해봤을 때 그래서 본인들이 또 가져가는 것들이 있고 그리고 어느 순간인가 모르게 아 이렇게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시점이 또 있거든요. 그것들을 좀 찾아
지는 것? 네. 그게 또 영업 잘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작가님은 개인적으로 보험을 희망하시는 분들, 관심 있으신 분들처럼 수도 없이 가르치시고 네. 배출하셨잖아요. 네. 그 관점에 봤을 때 이러신 분이라면 좀 저는 보험료를 강력하게 좀 권유해보고 싶다. 싸게 좀 보인다 이거는. 아. 이런 분들이 좀 특징이나 뭐 이런 게 있나요? 네. 그게 이제 저희 그 하시는 분들 중에서 아까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네, 삶에 대한 열정이 있으신 분들 물론 모든 사람이 다 삶에 대한 열정은 있어요. 그리고 네. 일에 대한 애착도 있고 그쵸? 네. 그런데 그것을 지금 주어진 오늘에 충실하신 분들 저는 오늘 지금 여기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저희 사원들한테 이야기할 때 네. 오늘만 잘 살자라고 네. 얘기합니다. 네, 그 의미는 뭐냐면 네. 지나간 어제를 고민하려고 오늘을 잘 보내지 말고 아직 오지 않는 미래를 고민하려고 오늘을 망쳐버리면 또 내일도 그렇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냥 네. 지금 현재를 충실하게 보내시는 네. 분들 네. 그리고 내가 주어진 여건에서 그래서 네. 지금 저희 이제 사원들 중에 아까 이제 셋이 신데렐라들처럼 네. 네. 아가 엄마들이지만 네. 네. 어린이집 보내고 그다음에 와서 영업하고 뭐 배우고 이러면서 그 시간에 충실해 하는 것들 네 그러면 저는 성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럼 작가님은 이제 직접적인 세일즈는 하지 않으시는 거잖아요. 아니요, 저희는 이제 육성 코치들의 네. 직접적인 세일즈도 이제 오픈되어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하려면 할 수 있다. 네, 하려면 하고 있고 네. 있는데 저는 네. 제 성향상 네. 네. 동시에 두 가지를 잘 못합니다. 네. 그래서 육성 코치만. 네, 네, 그래서. 그럼 앞으로 어떤 뭐 커리어라든지 네. 어떤 일들을 앞으로 좀 해보고 싶으세요? 아, 저는 네. 네, 저는 지금 제가 하는 일을 굉장히 사랑하고 좋아하고 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래서 많은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조금 네. 지금 하고 있는 이 영업에 대한 본인 네. 스스로의 좀 자존감? 네, 난 좀 좋은 일을 하고 있어. 네, 일단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어. 네, 네 그런 생각들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 그 일을 좀 생각하시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러려면 저는 전국 보험회사에 제가 이제 코칭을 배우고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 코칭이라는 것이 스스로 좀 답을 찾게 해주는 거거든요. 지금 제 작가님이 저한테 질문하시는 것처럼 네네. 어떤 질문이라는 형태를 통해서 자기를 생각하고 근데 모든 답은 결국은 다 내 안에 있거든요. 그쵸. 그래서 그것들이 좀 잘 되어서 네. 전국 보험회사에 코칭을 전파하는 육성 코치가 네. 되고 싶은 것이 지금의 제 생각입니다. 육성 코치에서 작가님이 네. 개인적인 보람이라든지 뭔가 여기서 성취감을 느끼시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게 뭐 아까 말했듯이 뭐 나한테 교육을 받으면 90% 이상 정착을 해 이런 부분인지 아니면은 네. 나한테 배운 사람 중에서 네. 야, 한 달에 이렇게 하는 보험왕이 탕생됐어 이런 부분인지 예, 아니면 또 다른 부분에서 있는 건지가 궁금하거든요. 아니요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저한테 배우신 분들 중에 지금 저희 회사에서 얘기하는 골드 멤버 네, 네, 네. 1년 동안 이제 잘하신 분들 했던 분들 중에 네. 5년 연수 골드 멤버 하시는 분도 있고 또 한 분은 진짜 월 3천 이상 네, 네, 네. 버는 분도 있고 그리고 뭐 SM이라고 해서 세일즈 매니저가 돼서 팀을 꾸리는 사람들도 있고 네, 네, 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네. 이제 좀 뿌듯해하고 그래도 나한테 좀 네. 내가 그래도 도움이 됐어 네네.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제가 네. 이제 항상 저희 사원들한테 네. 그냥 저랑 오래 봤으면 좋겠다고 저랑 있는 기간은 네. 6개월이고 1년이지만 네. 이 회사 내에서 저를 오래 보면 되잖아요. 그래서 오다 가다가 보면서 네. 인사할 수 있는 상황이 왔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그리고 제가 졸업할 때 이제 네. 지금은 이 멘트를 쓰지 않는데 네. 예전에는 네. 항상 졸업식 날 제가 이제 인사를 할 때 그랬죠. 네. 일을 하실 때 보면 힘들 때가 있을 거다. 그러면 그 힘들 때 뒤를 돌아봐라. 그 뒤에 제가 있을 거다. 그래서 언제나 힘들 때 네. 의지할 수 있고 든든할 수 있는 뒤에서 항상 이렇게 뒷배를 봐주고 있을 테니 네, 걱정하지 말고 네. 네, 본인들 하고 싶은 거 하셔라. 네. 그래서 약간 저희가 저는 약간 친정 엄마의 마음 그런 마음들이 더 있고. 그냥 다 잘 되시는 모습들 그리고 물론 다 각자 또 힘들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감사하게도 어떤 힘든 일이 있어서 회사를 설사 그만두게 되더라도 나중에 저한테 저 이렇게 이만저만 해서 그만하게 됐어요 안타깝지만 이라고 인사하고 가실 수 있는 사이? 그러면 저는 좋지 않을까. 그래서 회사가 아니더라도 회사 밖에서라도 연락할 수 있는 관계 뭐 이런 것들이 저는 굉장히 또 의미 있는 일.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던 것들이 돈 잘 벌고 잘 살아가는 모습들도 좋고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또 잘하고 있는 모습도 좋고 그냥 저는 지금 있는 모습이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지금까지 좀 배출했던 만났던 교육생 중에 생각나는 좀 교육생 있으실까요? 생각나는 교육생들이 책에도 이제 썼지만 네. 네, 아까 말씀드렸던 월 3천 받는 네, 친구도 생각나고 네. 그리고 이제 매번 아침 일찍 네. 제가 보통 한 7시쯤 출근하는데 네, 네. 7시 반쯤에 이제 출근하시는 분이 있는데 네. 그분은 늘상 상 받으실 때마다 저 때문에 그랬다고 그러니까 네. 지금 한 5, 6년, 7년 되셨는데도 네, 네. 여전히 상 받으실 때마다 네, 저를 낳아주신 네, 그러니까 그분은 여기를 모시고 오신 분을 낳아주신 분을 네. 엄마라고 얘기하는데 저한테는 네. 길러주신 분이라고 얘기하는 분이 있고 네. 그리고 어떤 분은 저한테 팀장님은 제 첫사랑이에요 라고 얘기하신 분에서 첫사랑이요? 그랬더니 이 영업에서의 첫사랑이라고 얘기하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리고 이제 또 지금은 이제 우리 엄마들이 많으니까 그 엄마들 중에서도 저한테 우리 코치님처럼 되고 싶어요. 코치님이 저의 롤모델이에요.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그런 보람들, 그런 분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다 보니까 네. 예, 다 기억이 나고 다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제 소감 말씀하셨던 작가님을 찾는 그분은 네. 뭐 특별한 뭐 그게 있었나요? 아, 그분은 네. 네. 아니요, 그 처음에 왜 그 시험 접수하시고 오면 네네. 대부분 다 보험 영업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으니까 네네. 다 막 와 이렇게 대우해 주신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그날도 저한테 오셔서 이제 시험 보기 전이니까 저는 이제 시험을 합격을 하셔야 저를 만나실 수 있는데 근데 오셔서 저한테 와서 막 제가 되게 칭찬을 할 거라고 생각하셨나 봐요. 오, 잘 오셨다고 얘기하고 근데 네. 제가 너무 시크하게 네. 시험 합격하고 오세요. 네. 이러고 딴게 네. 그랬더니 네. 그때 얘기가 되게 막 뻘쭘하셨다고 그러면서 공부 더 열심히 하셨대요. 나는 합격해서 네. 저 팀장님을 만나러 가야겠다. 아. 네, 그렇게 얘기하셨던 것도 하더라고요. 되게 인상적이었을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원래 또 제가 네. 네, 보시는 것처럼 약간 좀 여성스럽진 않습니다. 시크합니다. 네. 무서웠을 것 같아요. 되게 차갑게 너무 그러시니까 나는 약간 네네. 안 그래도 보험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데. 아, 근데 다행스럽게 네. 그분은 또 보험에 대해서 해보고 싶다라는 열정이 좀 있으셔서 네, 그랬던 것 같아요. 네. 혹시 뭐 구독자분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말 있으신가요? 글쎄 어떤 말씀을 드릴까라고 생각했는데 네. 보험 영업하시는 분들에 대한 인식 뭐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시거든요. 네네. 물론 세상에 열심히 안 사는 사람들은 네. 없다고 저는 생각하지만 네. 보험 영업이라는 것 자체가 네. 제가 교육생들한테 늘 말씀드리는데 네. 이 세상에 보험이 없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런 일들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시거든요. 네, 그래서 설령 물론 보험 자체보다 보험을 전달하는 사람들의 어떤 문제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인식 자체가 안 좋으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그것 말고 네. 보험이 갖고 있는 가치를 좀 생각해 네. 주셨으면 좋겠고 네. 그 가치를 전달하기 위해서 오늘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우리 보험 영업하시는 분들을 좀 응원해 주시고 지지해 네. 주셨으면 좋겠고 네. 시대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돈의 가치가 변화하고 있고요. 네. 네, 그것들을 한 번은 점검을 좀 받아보셔야 하는 거 네. 물론 다 바꾸고 뭐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네. 중간중간에 정수기 점검 받으시는 것처럼 네네. 그다음에 자동차 와이퍼에 점검 받으시는 것처럼 네, 보험이라는 것도 한번 중간중간 점검 받아보시고 네. 네, 그 점검을 통해서 혹시라도 생길 수 있는 미래의 여러 가지 안 좋은 것들을 미리 좀 대비하시는데 저희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면 네,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많이 이제 또 보험 영업하시는 분들은 저같이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분들이 그 노고를 너무너무 충분히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응원드리고 네, 지지하고 있다. 네. 그래서 지금 하시는 것처럼 네, 열심히 네. 하시면 분명히 다 성공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제 보험 그 영업하시는 분들의 이미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아, 네네. 그 제가 알기로는 보험업계에서도 그 이미지 쇄신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다고 들었어요.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이제 보험 아줌마라고 했단 네네, 말이죠. 맞습니다. 아줌마들이 팔아서. 네네, 네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 뭐 타사에서는 네. 이거를 이제 젊은 남성들을 이제 세일즈에 전면 배치시켜서 네. 전문성을 부각시키려는 노력도
했고 네. 그렇게 이미지 개선을 위한 노력들 많이 하고 있다 들었는데 네. 여전히 아직도 사실은 네. 그런 이미지가 완전 좋진 않잖아요. 아, 거기가 네. 어디가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거는 네. 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각자의 갖고 있는 모습들이 네. 다 다른데 네. 늘 그런 것 같아요. 네. 좋은 건 크게 부각되지 않고 네, 몇몇 분들이 갖고 있는 그렇게 모든 일이 다 좋은 사람들만 그쵸, 있는 건 그쵸, 아니니까 예. 네, 그런 부분들이 예. 이상하게 좀 크게 부풀려져서 네, 특히 다른 영업보다 보험 영업 자체가 그런 것들이 좀 많은 게 좀 안타깝다라고 네. 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저희도 뭐 전문 남성 조직으로 네. 하고 있거나 아니면 전문 여성 조직으로 하고 있거나 네. 여러 가지 이미지 쇄신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네. 저는 전체가 다 맡기는 건 너무 힘들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작지만 네. 저하고 인연이 되시는 분들부터라도 네. 좀 본인을 좀 사랑하고 네, 본인이 좀 잘할 수 있는 부분들을 잘 살리면서 네, 그렇게 하나하나씩 조금씩 변화해 간다면 분명히 변화는 시작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